내가 단지 한국이라는 사람을 다시 떠나가지고, 이 사람들이 보니까, 야, 이런 거본 적이 없거든. 10만 불 가지고 어떻게 제품을 나와서 팔 준비가 돼 있다는데. 그래서 조금씩 투자한 거예요. 그래서 이제, 근데 그 30만 불을 투자하는데, 야, 그돈 모으기가 너무 힘들었고, 귀했기 때문에, 아, 이거 가지고 승부를 내겠다. 다시 손을 안 벌리겠다. 야, 그런데 처음에 이제 이렇게 시작하잖아요. 그러면 한 직원이 한 10명 조금 와가지고 한 100평 되는 데다가 창고 같은 데 얻어가지고 있는데, 이사회를 하겠대, 이사회. 이사회가 뭐야? 모르잖아, 우린 그때. 알고 봤더니 이게 사회 이사들이 그중에서 3명이 뽑아가지고 내가 해서 4명이 이사회를 한다는 거야. 알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다수결로 날 내보낼 수가 있어, 그 다음날. 원하면은. 아, 그래서 내가 보니까 직원이 돼버린 거야, 직원이. 그렇게 고생을 하고 내이저 운명을 갖다가 걸고서 그렇게 고생하고 나왔는데 돈 조금 들어오더니 내가 직원으로 탈락하더라고. 그래서 내가, 아, 내가 일을 못하면은, 아, 내가 쫓겨날 수가 있구나. 그치, 한번 해보자. 그래서 달린 거예요. 재밌지? 첫 타석에서 홈런을 쳤어. 내가 이제 그 영업할 때, 아니, 내가 제품을 만들면 영업하는 사람이 쫓, 대부가잖아. 나사라고, 응? 우주, 그, 인공위성, 요번에 우리나라는 가다 못했지만, 그걸 띄는 거기 있잖아요. 엄청나게 큰 회사예요. 건물이 어떻게 많고 떨어져 있고, 옛날에 거기 간 적이 있었거든. 그래서 전화하고 내가 이제 비행기를 타고 찾아갔지. 제품을 딱 가져가서 보여줬어. 이 제품이 왜 이렇게 좋고, 이걸 쓰면 당신이 여러 케이블 쓰는 걸 많이 줄일 수 있다. 응? 두고 가래. 그 두고 왔더니 2주 있다가 10만 불짜리 오더가 들어왔어. 근데 10만 불 팔면은요, 그때는 이 부가가치가 높아서 9만 불이 남았는데, 그때 우리 한 달에 쓰는 비용이 3만 불이야. 그래서, 근데 생각해봐. 내가 혼자서 기억해가지고, 혼자서 차고에 들어가서 만들어서 나온 제품이 10만 불에 그 부가가치 높여서 팔린다는 게, 와, 그때 그 기쁨이라는 것은 내가 여태까지 살면서 정말 그 많은 기쁨이 있었겠지만은 어떤 마일스톤 어때? 정말 엄청난 거였어요. 내 계획이 맞아떨어진 거 아니야. 그때부터 이익을 내기 시작했는데 그래도 경영을 안 해봤으니까 산 넘어 산이더라고.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냐면 항상 모르니까 겸손한 마음은 또 우리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뭐 자만감 뭐가 없어. 지금도 마찬가지예요. 모든 걸 항상 물어가면서 해, 물어가면서. 물어가면서 당신이 필요한 게 뭐냐? 내 제품이 어떻게 생각하느냐? 앞으로 어떻게 좀더 나은 제품을 만들 수 있는지 아이디어를 달라. 그럼 그걸 받아 가져와서 이제 그걸 반영하는 거예요. 그런 식으로 키웠어. 그래서 결국 내가 한 것은 회사를 잘 키웠지만은 초가집을 모래사장에 왜 지었다. 그걸 사상누각이라고 그래요. 이걸 갖다 또 하인사이트라 지나갔을 때 이런 그 잔영이 남잖아. 응? 그걸 보고 나서 야, 참 후회되는 게 너무 많은 거야. 이렇게 성공을 이루고서도. 그래가지고 야, 그때 이제 누가 또 마침 이 회사를 사겠대요. 응? 너무 회사를 잘 키워놨으니까. 그래서 5,400만 불에 팔았더니 내 주머니도 한 100억이래 캐시가 들어오더라고. 엄청난 돈이지. 그때는 내가 1억만 주머니에 캐시더라도 야 이거 대단한다 그랬는데 100억이 들어왔어. 그러고 났는데도 그때 이제 IT 붐이 일기 시작한 거예요.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컴퓨터가 주어지기 시작하고 그걸 전부 엮어주는 거야. 그걸 네트워킹 한다라고 이제 그런 걸 갖다가 로컬 에어리어 네트워크라고 그래. LAN이라고 그러지. 그런 새로운 패러다임 시프트가 온 거예요. 그래서 야 그걸 이제는 내가 한번 기업인으로서 한번 새로 대조를 해보겠다. 응? 해가지고 제2의 창업을 한 거야. 그게 그 93년 7월인데. 그래서 확연히 다른 출발. 내가 하겠더니 갑자기 500만 불이 그냥 확 모여. 옛날엔 30만 불 가지고 이거 가지고 승부를 내겠다 그랬잖아. 아니야. 요번엔 쓰면 모인다 그래가지고 인재를 뽑는데 거긴 사람이 좋은 사람은 능력 사람 다 숨어 있잖아. 직장 안 찾으러 다녀요. 그럼 그 사람 찾아가지고 개인적으로 설득해가지고 월급도 더 줄게. 우리 같이 하면은 너네들이 정말 평생 못할 부자가 될 수가 있어.
한 사람 한 사람 뽑아가지고 이 손을 갖다 6개월에 다 썼어요. 그래서 2년, 그러니까 우리가 저 나스닥 나가기 전에 3천만 불을 모아가지고 투자를 한 거야. 제품을 2년 만에 전 세계에서 앞서는 제품을 만들었어요. 나중에 얘기했지만 진입장벽이 높은 장벽, 그죠? 그 블루오션에서 남들보다 더 앞서가는 장벽, 그렇지만 진입장벽이 높은 걸 만들려고 그렇게 많은 걸 투자했고, 그러니까 완전히 큰 변신이지, 응? 정말 변해. 그냥 경험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하더라고. 경험이. 경험 없이는 참 힘든 거야. 그러니까 경험을 조금 조금씩 쌓아나가야 돼요. 그래서 이제 그때 그 이 제품 2년 만에 하고 나니까는 95년도 말에 3개월 만에 3천만 불이 오더가 확 들어오는 거예요. 내가 그걸 갖다가 첫 번째 회사는 6년 걸려서 5천만 불 매출을 갖다 1년에 이뤘는데 3천만 불 3개월에 오더라고. 그래서 야, 내년엔 내가 이거 보기엔 1억 불은 하겠어. 디맨드가 많으니까. 그래서 빨리 나스닥 나가자. 그래가지고, 왜냐하면 나스닥을 이 주식시장에서는요, 미래 가치를 보고서 투자를 하는 겁니다. 현재 가치가 아니라, 미래 가치라는 거는 앞으로 성장성이 얼만큼 있느냐, 고성장하느냐, 그걸 보고 투자하는 거거든. 조금 하면은 앞으로 성장할 길이 많죠. 이미 여기까지 등치가 커지면은, 그 다음에 성장률이 떨어져, 자연히. 그죠? 그래서 빨리빨리 나가자 해서 나갔고. 근데요, 그때부터 내가 고생이 시작한 거야. 나는 가가지고, 열정만 가지고 우리 이렇게 키울 수 있게 이렇게 하겠다고 한 거지. 그런데 그거 가지고 내 발목을 잡을 줄 몰랐어. 그게 그 사람들이, 아, 그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해야겠지. 아니, 첫 해 한 300% 크고, 그다음부터 내가 100%는 크겠다고 그랬거든. 근데 거기서 어떡하냐면요. 매 분기마다 실적을 매줘래요. 매 분기. 근데 분기에서 내가 실적을 1,000원을 내기로 했는데 995원을 냈다. 주식이 20-30%가 빠져요.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 우리 전 직원이 스탁 옵션을 가지고 있어. 전 직원이 주주야. 근데 직원들을 갖다가 거긴 사람 쓰기가 참 힘들어요. 인재를 찾기가. 꼭 필요한 사람을. 그러니까 어떻게 돼? 우리는 사람을 쓰면 당신은 무조건 미니멈 60시간은 같이 일해. 그러려면 들어오고 들어오지 마. 그렇지만 70, 60, 70, 80시간씩 일해요.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걸 맥시멈 뺏어 먹어야 돼.